한 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친구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어떤 걸 해주고 싶냐 이거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대를 가져왔는데 네.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해볼까요? 네.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생활을 즐기도록 해봐. 33%. 그러니까 그냥 헤어지지 말고. 헤어지지 말고 조금 서로를 인정해줘라. 약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별거. 그게 조언이라는. 정말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간섭하지 말고 이건 것 같아요.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렵죠. 그렇지. 이게 진짜 어렵죠. 제일 어렵지. 자, 이게 33%입니다. 2위 넘어가 볼게요. 2위 가겠습니다. 이혼이 쉽나? 좀 더 참고 살아봐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네. 조언이죠. 뭔 이혼이냐? 애들도 있는데. 25.2%.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야? 이런 말 진짜 많이 듣죠. 네. 일반적이지만 가장 최악의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최악. 네, 최악. 최악입니다. 좀 더 참고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힘든지 본인은 모르잖아요. 자기가 힘든데. 아니니까 쉽게. 사실 되게 힘들지. 조론이라는 거는 되게 늦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긴 시간 동안 참았다는 거거든요. 네. 아 근데 지금 신기하게도 이혼 얘기가 나오니까 김원장이 제일 흥분하네요. 말도 제일 많고.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3위 가볼게요. 3위. 3위 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오는 거다 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조론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 20.5%. 아, 이건 긍정적인 거죠? 5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지금 이게 뭐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그렇지. 그냥 일반적으로. 조론이라는 걸 너네 한 진짜 몇십 년 살았는데 조론이라는 걸 한다 했을 때 그래 한번 해봐라 네 인생 살아봐라 4위도 한번 보죠 뭐 4위 바로 갈까요? 4위는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도 될 때야 이거는 최강 긍정 네.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1위, 3위, 4위가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그죠? 좀 네, 강도의 네. 차이인 것 같아요. 간섭을 하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네. 이제 너의 인생을 찾아봐라. 4위 같은 얘기인데. 네. 네.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 또 남의 집 일이니까 네.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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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제 성별로 분석하면 재밌는 게 남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아. 참고 살아라라는 응답은 아. 남성은 31.8%. 여성은 14.9%. 오, 많이 그러니까 남자가 훨씬 참고 살아라. 라고 응답을 많이 했고 조론하라라는 응답은 여성은 28.2%, 남성은 16.2%.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여자가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참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 보면 밥해 먹는 거, 그다음에 자기 생활하는 데 빨래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내려오기면 잡고 살아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강아지 안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놓고 갈까 봐. 네. 그 소리까지 안 들어. 놓고 갈까 봐. 네. 아니 진짜로. 그렇죠. 강아지를 데리고 가니까 강아지만 안고 있으면 네. 안 그러니까. 진짜. 너무 슬픈 얘기인데 이거는. 시니어 중년들의 네. 이게 정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사 가기 전날부터 침대에서 안다고 장롱 속에서 자라야 돼. 장롱 들고 가니까. 요즘 누가 농담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북박이에요. 아니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가 있다 그랬어. 냉장고 그건 죽죠. 아니 냉장고 꼭 가져가니까. 네, 냉장고 빼니까 할 때는.